이제 벌써 테마 35분이 됐습니다. 35분은 좀 짧은 내용에서 금방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에서는 보면 내용은 적은데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부동산 거래할 때 써먹는 서식이 여기 나와 있는 실거래가 신고할 때 거래계약 신고서입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죠. 그 작성 방법이에요. 매년 나온다고까지는 보기 힘든데 그래도 자주 나온 편입니다. 일단 그 기재사항과 작성 방법과 하면서 몇 가지 내용들을 봐봐요. 먼저 여기 보면 매도인 매수인이 여러 명일 때 주소 칸에다가 뭘 적느냐. 물론 주소도 적지만 주소란에 여기 거래 지분 비율을 적도록 돼 있다는 게 출제됐었죠. 어느 칸에 적는다고요? 주소란에.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네. 자, 외국 사람도 매매했을 때는 실거래가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외국 사람은 특징이 국적을 꼭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매수 용도를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게 특징. 꼭 알아두셔야 되고, 국적과 매수 용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동그라미 3번이잖아요. 요것은, 여기 보면, 법인 신고서 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내는 게 기본인데요. 추가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라든지, 자금조달계획서라든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라든지, 무슨 증명자료라든지 등등등 추가적으로 내는 서류가 있을 수 있죠. 그거 얘기합니다. 그걸 낼 때 우리가 보고 있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내는 방법이 있고 같이 거래계약 신고서 낼 때 법인 신고서라든지 이걸 같이 내는 방법이 있고 별도로 내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법인 신고서 등 요 추가 제출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내죠.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한 경우나 조정 대상이나 투기 과열 지분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 요럴 때 내는 거죠. 그거 아닌 경우는 해당 없음 체크. 이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체크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동그라미 4번 나온 거 있죠. 보시면 부동산 매매할 때 여기 부동산은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실제는 토지 건물 같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건물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적을 때 가로 안에 종류를 적어줘요. 옆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 종류를 아파트인지 연립 다세대인지 단독 다가구인지 오피스텔 금생인지 사무소 공장인지 요걸 적어줄 때 건축법 시행령에 나온 별표 1에 따라서 이 분류에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를 가로 안에 적어줍니다. 이런 얘기예요. 가로에 적어줄 때 그런 얘기죠. 요거요. 시행령에 따른 별표 1 요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중요합니다. 이거 또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받는 거 얘기합니다.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첫 번째 이제 매매계약을 공급계약, 분양계약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때 이제 보니까 준공전이냐 준공후냐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이거 체크하시고 저 공급계약일 때요. 그 다음에 분양전환이냐 요 셋 중에 하나 체크하신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새 걸 분양하는 게 아니고 임대아파트 이런 걸로 쓰다가 나중에 가서 분양을 돌리는 거죠. 좀 살아보고 분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선분양이냐 후분양이냐 분양전환이냐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체크하시는데 주의할 것은 이거죠. 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같은 경우는 법인일 때 한정해서 이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 한정한다 요걸 출제했습니다. 34일 때 기가 막히죠.
개인은 여기 인정을 안 해줍니다. 분양재난에서는, 주택임대 사업자에서는 출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매 나오죠, 전매. 전매는 요거. 전매는 뭐죠? 분양권을, 분양받은 뒤에 분양권을 다시 팔아먹는 거. 조합원 입주권자가 그걸 다시 전매해서 팔아먹는 거. 그 얘기하죠? 이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서 분양권인지 아니면 입주권인지 표시해라, 이거지. 그래서 요 공급계약과 요 공급계약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전매 있죠. 두 개 바뀌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공급계약, 요것이 공급계약이고, 여기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예요. 이걸 전매라고 합니다. 지위 매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5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6번은, 해볼까요? 보면, 소세지를 적을 때는 기본적으로 집원까지 적어요. 그런데, 집합 건물이 있잖아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일 때는 통호수까지 적는다. 이렇게. 됐죠? 그거. 그 다음에, 또요? 지목이나 면적을 적는 그 항목이 있어요. 그거 적을 때는 토지 대장에 나온 지목 면적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면적을 적어줄 때는 건물의 면적 있잖아요. 이것은 건축물 대장에 나온 면적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나 면적, 이건 대장 갖고 적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출제될 건 이거예요. 어떤 거냐. 여기 보면 대지권 비율을 적는 칸이 있죠. 몇 분의 몇, 이거. 이걸 적을 때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대지권 비율을 적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어? 등기부에 나와 있는 걸 적어요. 이렇게. 너무 중요하죠, 이거. 대장이 아닙니다. 다시. 대지권 비율은 뭘 보고 적어요? 대장 아니고 등기사항 증명서.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약 대상 면적을 적을 때는, 면적 적을 때는, 오케이. 저부터 지워버리고요. 면적을 적을 때 어떻게 적느냐. 면적 적을 때,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는데,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을 적어주죠? 전용 면적을 적어주고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빈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은 무슨 면적 적죠?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많이 바꿔내고요.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물건별 거래 금액이 있죠. 물건별 거래 금액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나 요것은 금액 적어주는 겁니다. 거래 금액. 그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따로따로 적어줍니다. 물건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뭐 그 하나 적으니까 문제 없는데, 두 개, 세 개 거래했을 적에는 금액을 적을 때 어떻게 적느냐. 금액을 적을 때 어떻게 적냐면, 2억 적고, 또 3억 적고, 3개 거래했을 때요. 5억 적고, 이렇게 적는, 기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요건, 요건, 요렇게. 요것도 금액 적는 건데, 이건 총 실제 거래 금액을 적는 거잖아요. 이때는 한 개를 거래했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없고, 2개, 3개 이렇게 거래했을 때는 전체 금액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요 뒤에 게 출제권인데,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했을 때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 게 아니고 끝에 합친 금액을 적습니다. 뭐니까요? 총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위에 2억 3개 거래했을 때 2억, 3억, 5억을 위에는 그렇게 적지만 밑에 적을 때는 어떻게? 밑에 적으실 때. 응? 밑에 적을 때는 10억이라고 합쳐서 적어야 된다, 이거죠. 응? 두 개를 잘 구별하시죠. 자, 그 다음에요. 또 갑니다. 네. 아주 중요한 거 왔네요. 그게 뭐냐면, 이거요. 자, 공급 계약 또는 전매다. 요거일 때는, 금액을 적어줄 때, 이 금액이든 이 금액이든 금액을 적어줄 때 말이에요. 그때는, 물건별 거래 가격이든 총 실제 거래 가격이든 이 두 개에 대한 항목을 적을 때, 금액 적을 때는 부가세를 포함시킨 금액을 적고요. 그 다음에 파란 걸로 해볼게요.
그 외의 거래 대상, 그 외의 거래 대상은 토지하고 뭐예요? 건물이죠? 공급계약 전매하고 다르죠? 예일 때는 부가세가 뭐예요? 빠진 금액을 적어준다. 이 말이지. 두개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로 해볼까요? 이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위에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게 토지하고 건물. 밑에가 공급 계약과 전매인데, 이제 우리 지위라고 암기했었죠? 토건 공지. 지위 매매가 전매거든요? 이거 전매. 그래서 위에 것은 금액 적어줄 때 부가세가 뭐예요? 제외됩니다. 위에가 홀쭉하잖아요? 홀쭉이와 뚱뚱이, 홀쭉이와 뚱뚱이. 이렇게 해서 밑에는 부가세 뭐예요? 포함. 많이 먹어서 뚱뚱해진 거예요?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포함, 제외. 이렇게 돼요. 삼각형으로 딱 기억을, 그림으로 기억해야지 기억이 남아요. 아주 단걸로 내는 겁니다. 응? 포함, 제외 잘 하셔야 돼. 홀쭉이와 뚱뚱이. 홀쭉이와 뚱뚱이. 응? 자, 그 다음에 종전 부동산 나는 이렇게 나오죠? 종전 부동산은 뭐냐? 그러면 이게 조합원 입주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빌라, 오래된 빌라 주인들이 이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갖고 이제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때 조합원 입주권을 갖다 중간에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원칙은. 그 입주권의 경우에 종전 부동산의 값어치를 적어준다. 그런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는 종전 부동산 개념이 없죠. 그냥 계약을 하고 건설사에서 새 아파트를 딱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종전 부동산을 내가 갖고 있지 않죠.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빌라 주인들이에요. 그게 종전 부동산이에요. 이때는 거래 금액란에 추가 지불액, 요거랑, 그 다음에 권리 가격, 요런 걸 적어요.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 합친 금액, 요거, 요런 항목이 있다고. 추가 지불액하고 권리 가격을 적습니다. 근데 요것이 출제거리예요. 이거보다는.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조건 기한이 있을 때, 조건 기한도 신고사항 맞죠? 조건 기한도 신고사항이다. 그쵸? 마지막이 있는데, 마지막 것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으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자, 문제. 작성 방법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작성 방법 중 틀린 것은 1번.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했을 때는 다른 용지에다가 추가로 기재를 하고요. 그 같은 묶음이라고 하는 것을 간인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거지. 간인. 2번. 거래 대상의 종류 중 공급 계약은 거래 대상의 종류 중 공급 계약은 그랬네요. 자,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맞죠? 공급 계약은 그렇고. 계약 대상 면적란을 적을 때 실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집합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을? 아, 조심하셔야 되는데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이라고 됐네. 그럼 무슨 이게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 연면적을 적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속기 쉽겠어요? 아닌이란 말. 4번. 거래 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은 그렇죠? 이거 공급 계약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준공 전, 준공 후, 분양 전환 이렇게 세 가지죠.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임대 기간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일 때 체크 표시합니다. 법인이 아닌 법인만 얘기하는 거죠. 5번. 전매 계약의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분양 가격, 그다음에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 그다음에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는데 전매 계약일 때요. 적는데 각각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을 적에 요 전매 계약이니까 부가가치세 있다 그러면 부가세 포함이요, 제외요? 토건 공 아래 이거 뚱뚱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죠? 삼각형 토건 자, 밑에 뚱뚱이 공지 이렇게 한다고. 지가 전매죠? 지 매매. 맞죠? 틀린 거몇 번? 4번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작성 방법 중에서 틀린 것은 했고요. 1번.
당사자가 외국 사람일 때는 국적을 반드시 적어야 되겠다. 반드시. 맞는 얘기. 자, 2번. 계약 대상 면적 란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일 때는 지읒자요. 무슨 면적? 전용 면적. 집합 건축물일 때는 전용 면적 적어줍니다. 종전 부동산 란은 어떤 경우에 적어주는 거예요? 입주권 매매. 만 있어도 맞아요. 조건 및 참고사항 란은 부동산 계약 내용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여진 경우에 관련 참고 내용이 있을 경우에 적어준다. 맞고요. 5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 계약일 때는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가격. 가격 적어줄 때, 요 공급 계약입니다. 그랬을 때 가격 적어줄 때 부가세 포함 제외. 도강, 아래 뚱뚱이, 공시, 부가세 뭐예요? 포함 아니에요? 포함? 5번 틀렸죠? 얼쭉이야, 뚱뚱이. 자, 작성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몽땅 고르시오. 이렇게 기억방. 입주권 매매의 대상일 때 분양 가격 란에는 권리 가격에 부가세가 부가세 권리 가격에 이거 적어준 거 맞죠? 부가 가치세액을 공제가 뺐다는 거죠. 뺀 금액을 적습니까?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 분양 가격 란에는 권리 가격에 부가세가 뺀 금액을 적어요? 포함시킨 금액을 적어요? 포함이죠? 그죠? 여기서 얘기한 입주권 얘기는 뭐예요? 요 말이 벌써 나온 얘기는, 자, 토건, 공지, 삼각형, 위가 토지 건물이고요. 그 다음 밑에가 공급 계약과 지위인데, 얘네들이 뭐예요? 분양권, 입주권 이거죠? 그 밑에는 부가세 뭐예요? 포함이에요, 포함. 자, 니은범. 물건별 거래 가격 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두 개 이상을 같이 거래해도 물건별이니까요. 왜? 각각 적어주는 거죠? 합치고 그런 거 없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종전 부동산 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것도 맞고. 자, 리얼범.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는 조건 기한도 적어주죠. 맞습니다. 기억본 빼고 다 맞으니까. 이거, 요거네요, 요거. 옳은 건가? 예. 네.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 문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요. 1번.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경우 소재지는 집원의 호수까지 적습니다.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이죠, 이거? 집합 건물이다 그러면 동호수까지 적습니다. 오케이. 물건별 거래 가격 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물건별이니까 각각 적어주고 합친다는 얘기 없죠? 합계 없죠? 이거 맞는 얘기. 종전 부동산은 분양권 아니고 뭐예요? 입주권. 네? 종전 부동산. 빌라가 짠 하고 이제 아파트로 바뀌는 거니까. 응? 자, 4번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만료되어서 분양전환하는 주택일 때 표시하는 겁니다. 법인만 얘기하는 거라고 아까 위에서 나왔었죠.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적는데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축물일 때는 무슨 면적이에요? 전용 면적을 적습니다. 맞죠? 틀린 건 몇 번이게요? 아까? 3번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번 그 테마 35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했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